자, 이제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연구원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자, 역대 또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양호한 코오롱 글로벌 좀 분석 듣고 싶네요. 네, 지금 코오롱 글로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건설, 유통, 친환경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합병 이벤트도 있지만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만 전년 대비해서 37% 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해 매출만 그 4조 7,5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위 사업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대선 이후 인프라 문도 있고 전방 사업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건설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 확대가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가율에 대한 개선 문제도 있고요. 주택 부분에서 매출만 작년 대비해서 7% 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 금액도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수주액만 3조 원을 돌파를 하고요. 잔고만 해도 9조 9천억 원을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프라라든지 건설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유통 부분에서도 세일즈라든지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UV라든지 뭐 할인 감소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증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뭐 로봇 관련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육상 풍력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해상 풍력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뭐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지속 체크해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신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건설, 유통 또 뭐 상사까지 전부의 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주가 상황도 최근에 굉장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디어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팬과 아티스트가 이제 소통하는 이제 어플인 그런 버블을 제공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K-팝 아티스트뿐만이 아니 뭐 해외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그 입점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코어 팬덤 강화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입점 셀럽에 대한 어떤 영역 파괴가 앞으로 좀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1분기에 스포츠 스타 입점이라든지 어떤 해외 아티스트들의 입점 가시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독자가 굉장히 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뭐 상반기에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에 지금 진출을 하게 되면서 뭐 글로벌화도 굉장히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중국은 이제 비중이 한 20% 정도로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S 기반 팬덤만 해도 현재 기존에 한 15만 명 수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중국 안드로이드 비중이 iOS 비중보다 현재 2~3배 맞는 정도로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지금 신규 구독자도 한 2~3배 정도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2022년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근데 2020년까지만 해도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실적이 이제 2020년 대비해서 네, 흑자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올해 이제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섹터가 뭐 정치 테마주들도 있겠지만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그 중에 이제 손에 꼽는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상승한 종목들도 많지만은 뭐 디어유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고점 대비한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5,000원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0,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E에 대한 분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코론 글로벌에 대한 또 분석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이 밖에도 제노레이 또 대우조선 해양까지 어떤 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네.